와우. 저희 오늘 쇼케이스를 하러 왔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네. 대면으로 쇼케이스로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처음인 게 참 많아요. 처음으로 미니 앨범에다가 처음으로 대면 쇼케이스에다가 아주 서밋들이랑만 이제 공연을 하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기실래요? 같이 네? 하실래요? 저희 깼잖아요. 이제 이미 꼈네요. 아, 저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아 씨는 네. 소감이 어떠시죠? 오늘 컨디션 어떠시죠? 오늘 어떠신가요? not bad. 그래 보여요. Not bad. 뭐죠? 그 뭐 몰라요. 저 혼자 말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해주셔야죠. 초원 씨는 어떠신가요? 오늘의 기분? 저는요 좋았는데요. 네. 왜 안 좋아지? 너무 좋습니다. 안 좋아지시게 된 이유가 뭐죠? 저 안 좋아졌다고 안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처음으로 대면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희의 첫 무대를 팬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고 설레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무대랑 그 관객석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밋들 얼굴이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약간 다른 의미로 표정 관리를 못 할까봐 너무 신날까봐 너무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막 혹시라도 막 실수할까 뭔지 알죠? 아 맞아요. 그 원래 약간 서밋 보다가 한번 이렇게 삐끗 이렇게 하는 약간 취했을 때 약간 삐끗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서밋은 귀엽게 봐주더라고요 그런 거. 오늘은 최대한 그래도 첫 무대니까 집중해서 서밋을 혹시라도 조금 덜 보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멋있는 무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저희 오늘 네 곡이나 준비했으니까. 맞아요. 서밋들은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서밋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록곡 무대 중에 맞아요.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준비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Q 무대도 준비했으니까 사실 이 영상이 나가면 이미 다 보고 난 후겠죠? 저희 그렇죠. 쇼케이스를 어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한 큐 무대 어땠나요? 잘했나요? 멋있었죠? 우리 실수 안 했나요? 그래서 저희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밋 다 같이 한테 만들어볼까요?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오늘은 인투 더 라이 쇼케이스 현장인데요. 지금 제가 기자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쇼케이스인데 그냥 찌? 세 번째니까 뭔가 덜 떨릴 줄 알았는데 뭔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을 진짜 바로 자려고 했는데 엄청 피곤했는데 잠이 계속 안 와가지고 거의 한 시간 어떡하지 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본 읽다가 잠들었는데 실수하지 않게 아 제발 My bad love 미디엄 템포의 곡 발랄하고 크러쉬한 매력의 큐 큐 아 근데 균뉴스? 균뉴스 균뉴스는 뭐야? 굿뉴스가 항상 헷갈려요. 꿈을 위해 달리는 꿈을 위해 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담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생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곡. 너가 만약에 기억을 못하면 내가 계속 말해줄게. 포커스를 해줄게. 좋은 소식. 괜찮아 나 어제 그거 아니야? 좋은 소식대로 돌아올 그러면 휘연이한테 얘기해. 그냥 외울려고. 혹시 너가 까먹어요 내가 포커스. 우리 곡이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어안적인 분위기? 네, 저희 이제 기자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약간 다들 멤버들 다들 많이 떨려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수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민! 얼른 보고 싶어요! 우리 저는 이제 그러면 기자 쇼케이스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기자 쇼케이스를 끝내고 왔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안 씨? 일단 기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맞아. 근데 조명이 조금 세도 앞에 기자분들이 지금 다 보이시더라고요. 저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맞아. 제가 준비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지안이랑 저랑 딱 붙어있어가지고 자리가 제 바로 옆에 지안이가 앉아있었거든요. 둘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있나라는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다행히 뭔가 그런 질의응답도 잘한 것 같고 무대도 잘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팬쇼케이스 남아있어가지고 방금 리허설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곧 입장을 시작해요. 아, 이제요? 네, 30분 뒤면 입장 시작하고 지금 이미 모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정말 지금 너무 떨리는데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무대 제일 기대돼요? 저는 큐요. 나도. 내 서희 분들이 수록곡 무대를 되게 간절하게 바라시더라고요. 맞아. 오늘 뭐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지안이 자신감이 흘러 넘쳐요. 지금 좀 긴장을 해가지고요. 자신감만 넘쳐요. 아니에요. 자신감도 이제 그거에 맞는 실력도 넘쳐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큐도 정말 선물 같은 무대를 준비를 했고 또 그 외에도 되게 준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서민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얼른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화이팅 얘기하고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서민! 저희가 지금 몇 시죠? 지금. 저희가 지금 7시 한 30분 넘었나 이제? 그렇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거의 30분밖에 안 남았을걸요? 진짜요? 우와, 맞아요. 진짜요? 맞대요. 어머. 뭔가 떨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오래 여기 있어서 뭔가 그냥 긴장이 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실수가 없을 떨려. 것 같은? 오, 자신감?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저도 진짜 기자 쇼케이스 할 때는 엄청 떨렸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래도 앞에 아니까. 있는 게 스미들이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예쁘게 봐주실 걸 아니까 또 뭔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뒤에 만나요 우리. 맞아요. 밥 든든히 먹으시고 든든히 드시고 맛있으세요. 맞아요. 언니도 먹었나요? 아니, 저는 조금 먹을게요 이따가. 네, 좋아요. 모두 우리 모두 네.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달려야 되니까.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또 만나. 끝나고 뭐 드실 건가요? 빙수 먹는다고요. 빙수랑 유정 씨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유정 씨 떡볶이 안 먹은 거 본 지 진짜 오래됐죠? 무슨 떡볶이 제일 먹고 싶어요? 저는요. 삼첩. 맞나? 로제? 몰라요. 사실 메뉴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거 말이 되나? 인별 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떡볶이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감자 그거? 네. 패시그랑 그거랑 또 뭐 맛은데 뭐 막창도 있고 진짜? 막창도 있고 몰라요. 어쨌든 맛있어 보이길래 한번 쳐봤어요. 배민은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미니 앨범 인투 더 라이트 팬 쇼케이스가 이제 곧 시작이에요. 첫 대면으로 하는 거라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네. 이러고 있다가 또 들어가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나간다. 굉장히 떨릴 거예요. 저 아직 애기라서 안 돼요. 이게 애기는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좋아요. 나갈 수 있는 거. 나가길 바래요. 나가길 바래요. 아자, 아자, 아자. 되게 의미있는 쇼케이스를 함께해준 써밋이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써밋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고생했다! 우와! 우와 고생했다! 네, 저희 라이썸의 첫 번째 미니앨범 쇼케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멤버들 어땠어요? 첫 대면 팬 쇼케이스 그리고 기대 쇼케이스였는데 아 정말 말로 표현 못해. 정말 너무 긴장했어요. 대면을 한 적이 처음이니까 맞아요. 너무 긴장했는데 우리 써밋들 덕분에 대상이 끝난 것 같아서 우리 역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있어서 약간 처음 맞아. 딱 제대로 겪는 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던 기억 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희가 받은 느낌으로 집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힘차게 인사를 해볼까요? 네.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